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그건 바로 백설공주입니다. 매야? 스킨밸런스 화장품 덕분이지요. 비싼 모델을 쓰지 않고 품질 개발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좋은 화장품을 부담없는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두고 보자, 나도 스킨밸런스를 써주겠어. 딴지 마켓에 가면 은하계 최저가로 만날 수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딴지 마켓에서 가장 높은 평점과 가장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한 상품, 유해 화학 성분이 없는 약산성 식물 성분의 빅그린 투쓰리 샴푸입니다. 민감한 문제성 두피를 가지신 분이라면 딱 23일만 써보세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이들을 위한 빅그린 베이비 4종 세트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준의 파파이스 제29회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노트북이 앞에 없습니다. 네. 이 잭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선이 여기까지 오지를 않는데. 벙커 네. 시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그것이 대단히 안타깝고요. 여러분 오시면은, 보통 이제 커피를 한 잔 드시잖아요. 네. 두 잔 사서 한 잔을 버리세요. 그거 두 잔 뭐 사줘요? 뉴스 브리핑 시간인데, 저희가 보통 두 개, 세 개 아이템을 다루는데, 네. 송채경화 기자가 한겨레 20일에, 탑 기사를, 표지 기사를 본인이 특종했다고. 아, 특종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기사고요. 아무튼 의미 있는 기사라고 생각하고 기사를 썼습니다. 네. 비웃으시네요. 자신만만하던 아까의 태도하고 다른데. 저 기사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 어젯밤에 저녁에 잠시 다음 사이트에서 수원대가 1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제 기사가 이제 많이 본 뉴스 1위를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없어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표지는 이래요. 수원대의 검은 우산이라는 표지인데, 제가 여기에 좀 주목을 하게 된 건, 그 수원대학교가 비리가 굉장히 많아요. 요새 상지대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상지대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비리가 굉장히 심한데, 이 비리들이 거의 대부분 나오질 않아요. 그 밖으로.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에 아니, 대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데 비리가 심한 건 어떻게 알았어요? 지나가는 말로 이제 국회 관계자가 지나가는 말로 이거 봐라 수원대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딱 보여주는데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공론화가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안 되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건, 거기서 딱 물어군요. 네 거기서 아 이걸 내가 자꾸 취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래서 표지기사에 나가야 되겠다고 그렇죠. 표지기사에 나가야 그래서 되겠다 그래서 다음 검색에 1위를 해야 되겠다고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고요. 파파이스에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고 수원대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사회라는 게 사립대에서 이사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대학교 운영의 모든 것들 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이사회 회의가 내용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되게 많고 특히 오전에 죽은 사람이 오후에 회의를 개최하는 이상한 이사회 회의록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명까지 있는데 이거는 허위 작성을 했다고 해서 이건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감사 결과가 나온 건데 9월 6일 날 2007년 9월 6일 네. 7시에 사망한 이사장 아무개 씨가 같은 날 이사에 네. 참석한 걸로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다는 거죠. 예. 이건 사문서 위조라고 해서 사실은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이런 사문서 위조가 발견이 되면 그 해당 이사가 이사 선임이 아예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만약에 수원대가 이날 해당하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했던 이사들이 만약에 이사 임원 취소가 된다면 지금은 이사회가 해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교육부에서는 임원 취소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처분이 보면 경고, 경징계에 머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이렇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분이 참석을 안 했는데 참석했다고 착각한 게 아니라 그 회의 그렇죠. 자체가 없었거나 그렇죠. 혹은 회의록의 내용이 허위거나 그렇죠. 뭐 이렇다는 얘기겠죠. 네. 네, 뭐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뭐 총장 같은 경우에는 표절 시비에 휘말려 있고 그다음에 총장 아들을 수원대 입학하지도 않았는데 허위 졸업 증명서를 발급해가지고 미국 학교에 뭐 보낸다거나 아니면 본인 소유의 개인 리조트가 있는데 리조트 공사를 학교 대금으로
리조트 공사를 한다거나. 이건 뭡니까? 뭐 이거는 미술품. 이제 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 한 1000점 정도를 자기 소유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개인 소유로? 개인 소유로. 네. 그래서 그게 걸렸는데, 그러고 나서 교육부가 너 이거 고쳐라 라고 했더니. 교육부가 너라고 그랬어요? 너라고는 안 하고, 당신 이거 고치시오 라고 했더니. 당신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했더니, 고쳤다는 게 또다시 뭐 200 몇 점, 약 500점 정도를 자기 개인 소유나 혹은 자기 개인 업체 소유로 반출을 하려다가 또다시 적발된 사례가 있었죠. 장남은 제가 한 사실이 없는데, 네. 아, 미국 소재대학에 편입하기 위해서 위조를 했다. 학적 서류를. 그렇죠. 이것도 역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와 있는 총장이니까 가능했을 것 같고. 네. 공식적으로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만 총 33건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감춰졌느냐? 네, 감춰졌느냐? 이 바로 제 왼쪽이 이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고, 그다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그다음에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죠. 네. 이분들하고 다 인맥이 같다. 인맥이 있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네. 일단 이 문제가 가장 불거진 것은 뭐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 작년에 김무성 그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수원대학교의 교수로 채용이 돼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국감이 열리는데, 이제 수원대가 비리가 많으니까 이제 국감에서 증인 채택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인수 총장을. 그랬는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당시엔 대표는 아니었지만 김무성 의원이 그걸 막으려고 했다는 의혹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근데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내가 가서 이거 증인 채택하지 말라라고 압력을 넣은 게 아니라, 인수 총장이랑 나랑 딸과 딸의 채용과 관계없이 워낙 친한 사이였는데 인수 총장이 어느 날 전화가 와서 개인적인 이유로 나를 국감에 부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막아달라, 이렇게 막아달라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요청해 왔고, 자기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인수 총장을 국회 교문위에서 부르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국회 교문위원장실에 찾아갔을 뿐이다. 무슨 연유로 증인을. 너무 궁금해서 혹시 네. 자기 친구를 부당한 이유로 증인 채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궁금증에서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실제 그 결과 채택이 안 됐어요? 채택이 안 됐죠. 이제 이 문제가 불거져서 국정감사 이인수 총장을 또 증인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막아서 우리는 절대 인수 총장을 증인 채택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것도 역시 그러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새누리당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지금 뭐 인수 총장이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없다라는 게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의 표면적인 이유인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증인 채택이 돼서 오면 야당 의원들이 분명히 그 대표 딸의 채용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를 이용할 것을 우려해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거를 결정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김무성 대표 때문에 증인 채택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럼 거죠. 그럼 김무성 대표 때문에 안 된 것인데, 김무성 대표가 약점이라고 네. 새누리당에서도 생각하는 게 김무성 대표 딸의 채용 문제잖아요. 그렇죠.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취재 안 했어요?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단독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김무성 대표의 딸이 나이가 되게 어려요. 32살인데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일단 가장 문제가 많이 됐고. 왜냐면 지금 정교수가 됐나요? 아니요. 조교수. 조교수. 뭐 조교수의 평균 나이가 뭐 채용됐을 때 평균 나이가 44살이라고 하는데 이제 30대 초반인데 됐다는 점, 그다음에 뭐 석사 학위밖에 없고 박사 학위는 없는데 됐다는 점, 그다음에 전시회 경력이나 연구 경력이 굉장히 별로 없는데 됐다는 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또 이상한 점은, 이제 공고가 5명을 뽑겠다. 다른 과 교수들까지 포함해서 5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김우성 딸 한 명만 뽑은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죠? 그거는 이제 참여연대에서 이걸 주장하는 주장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다 쇼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김무성 대표의 아예 없는데 뽑기 위해서 아예 없는데 김무성 대표의 딸을 뽑기 위해서 공고를 올려놓고 사실은 이 사람 한 명만 뽑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냥 한 사람만 뽑는다고 하면 너무 튀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채용을 하는 것처럼 해놓고 다른 사람은 뽑을 생각이 없으니 안 뽑고 네. 한 사람만 뽑고 끝났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공고 기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공고 기간도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은 평균보다 굉장히 작았다. 이번에. 응모를 하지 네. 말라고. 거의 응모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할 정도로 응모 기간이 짧았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그래서 참여연대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자기 딸을 채용시키고 그다음에 국감 증인에서 빼준 거다라고 해서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지금 고발을 한 상태고, 그거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김무성 대표뿐만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여야 모두 이 상당히 압력을 많이 가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김무성 대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정세균 의원 얘기는 사실 이번에 처음 제가 뭐 실명을 박아가지고 쓴 건데, 그러니까 되게 여러 명한테 박다뇨. 죄송합니다. 이거 기자의 표현이 약간 이런 건데 실명을 이제 네. 쓴 건데 되게 취재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권력의 고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는 것 자체를 취재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그걸 누군가 얘기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실명 자체를. 그거 제가 잘 알죠. 네. 그래서 취재하기는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실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실명을 얘기를 듣고 아 그래서 확실하게 이건 쓸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좀 있어서 썼고요. 지금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인맥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정계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있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따님도 지금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언론계에서는 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랑 지인이라고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랑 지인이라고 하고 그것과 관련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홍 회장 사촌인 홍석우 씨가 현재 수원대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세균 의원 얘기했는데 정세균 의원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랑 고려대학교 동창 관계예요. 그리고 또 정세균 의원이랑 아주 친한 관계인 이제 고려대학교 동창이 또 한 명 있는데 그분은 조기준 수원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로 현재 이제 이인수 총장과 정세균 의원 사이에 이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랑은 사돈 관계예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랑. 그래서 방사장 아들 방정호 씨가 이인수 총장의 딸과 이제 결혼한 사이. 이런 식으로 두루두루 인맥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인맥으로 살아남았다? 네. 이 기사의 핵심이군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사촌도 90년대 후반에서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교수로 재직을 했는데 그 당시 같이 교수로 재직했던 이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자격이 굉장히 안 됐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마지막에 이제 그만둘 때도 교수평가 관련해가지고 강의평가 관련해서 좀 문제가 생겨서 그만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점을 보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처음 들어온 게 아마 98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네. 그때랑 굉장히 일치가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떤 뭐 이득을 얻었는지는 뭐 취재가 안 됐지만 어쨌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인맥을 관리해서 어쨌든 자기의 무언가 비리나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했었다라는 게 이번 뭐 김무성 대표 사건이나 아니면 정세균 의원 사건에서는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수원대 총장님한테 연락해 보셨어요? 연락이 안 왔고요. 아니 본인이 연락해 보셨냐고? 아니 연락 안 했습니다. 수원대 총장님이랑은 통화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왜요? 통화가 안 되고요. 전화를 안 받으세요. 모든 전화를 안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수원대를까지 가긴 갔어요. 근데 이제 안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진 않았는데 전화 통화를 시도해 보진 않고 이제 대신 수원대 관련된 거는 뭐 다 이렇게 그 담당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응대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정해놓고 수원대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전화를 잘 받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아, 언론에서 연락이 오면 수원대에서는 언론 창구가 단일화돼 있군요. 네. 아무튼 제가 수원대 앞에 이제 교수님들이 시위하는 현장에 갔는데 정말 교직원들이 나와서 방해를 하고 그다음에 방해가 안, 경찰이 이제 방해하지 말라 이거는 공정한 집회다라고 해서 방해하지 말라고 하니까 경운기를 옆에다가 공회전 시켜가지고 교수님들이 하는 말을 학생들이 듣지 못하도록 하고 창의적인데. 네, 그리고 그거를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는 학생들을 체증을 해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체증을 해서 학생들이 무서워서 그거를 듣지 못하게 언론을 담당하는 교수한테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위는 굉장히 저열하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교수님들이 시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시위 신고서를 내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 교수도 저한테.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본인들도 인정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문제가 심각한지에 대해서. 어쨌든 뭐 조만간 수원대에서 접수한 소장에 의해서 연락이 갈 거라고 기대하고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하 작가 나와서 인터뷰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독재자 시리즈 말고 눈물 시리즈 있다. 네. 그러면서 이 작품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때 지나가는 말처럼 이하 작가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고 싶은 분들이 연락해달라고 실제로 꽤 연락이 왔어요. 네. 몇 분 정도 왔나요? 세 분? 아니 굉장히 열성적으로 꼭 사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가격도 정해지지 않았고 창구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품을 좀 더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런 걸 보내서 시리즈가 이거는 무슨 시리즈냐면 동물 시리즈예요. 고양이가 왜 바나나를 머리에 이고 있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작품들이 고양 이번에는 개가 딸기를 코끼리가 많은 과일을 독차지하고 있는 네. 그리고 이건 스킨이에요. 스킨 시리즈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자의 뒤태, 여자의 뒤태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을 그럼 팔아보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했더니 이하 작가가 세이지를 위한 네, 이걸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하 작가입니다. 파파이스 여러분. 지지난주에 파파이스에 출연한 이후로 정말 폭발적인 페이스북 친구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파파이스의 폭발력이 이 정도로 큰지 몰랐어요. 그때 방송에 출연했을 때 저의 작품을 딴지에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솔직히 그때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담이 되었습니다. 딴지와 손잡고 작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이 작품들이 샘플입니다. 솔직히 자기 집 안방에 전두환을 걸고 싶으신 분은 없으시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전두환 작품을 한번 사간 적이 있으셨는데 애기가 그 작품만 보면은 울더랍니다. 그래서 오드리 헵번으로 바꿔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분들이 안방에 걸 수 있을 만한 작품들 20종에서 30종 정도를 추려서 딴지 마켓에서 판매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품도 훌륭하죠? 그리고 이 액자도 좋은 겁니다. 나무로 만든 좋은 액자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주십시오.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왜 제가 돈이 필요한지는 곧 아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딴지 마켓에서 팔고 그리고 이분이 돈이 필요하대요. 계속. 왜 돈이 필요한지는 곧 알게 될 거라고. 사고를 치겠다는 얘기죠. 돈을 모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껏 이렇게 흥미롭고 가슴 시린 엔지니어의 이야기는 없었다. MIT 공학박사이자 소설작가 김재형. 그의 파란만장한 러브스토리. 이상보다 높은 향기. 순수했던 열정과 사랑을 다시 꿈꾸게 한 책. 재미있는 영화 한 편 본 것 같았어요. 이상보다 높은 향기. 올겨울 당신의 심장을 부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이번에는 이제 신해철 씨 의료 사고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물론 이 신해철 씨의 이 허망한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말할 것도 없지만 거기 더해서 이게 사람들 머리에서 잘 떠나지 않는 것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을 이 사건을 실시간으로 사실 중계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잖아요. 이게 의료 사고인지 아닌지 워낙 그 의사들이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정보 혹은 뭐 그런 권위하고 우리 일반인들하고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언제 항의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요.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잘못되면 이게 내 잘못인지 아닌지 따지기도 힘들고 그래서 의료 분쟁이 생겨도 일반인들은 이길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신해철 씨 의료 사고의 쟁점도 정리할 겸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런 의료 사고를 당했다고 여겨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려고 저희가 의료 소비자연대 강태현 사무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이 신해철 씨 의료 사고와 관련한 쟁점들이 있는데
언론 보도를 접하다 보니까 세 가지 정도 쟁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은 첫 번째가 동의하지 않은 수술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병원청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부검 결과를 보니 위를 축소하는 수술이 있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동의하지 않은 수술이 있었다면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료 분쟁에서. 저희가 지금 그 연예인 사고 중에서 재작년인가요? 박주하 씨가 의료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에 박명숙 씨인가요? 엄상궁이라고 좀 알려져 있었던 분이 어느 날 스크린에서 사라지셨어요. 그분도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이제 단순 비교는 좀 그렇지만 그 두 사건은 저희가 진료기록까지 다 입수해서 완전히 저희가 정밀판독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신해철치 사건은 아직 저희가 기록을 보지는 못했어요. 네. 물론 설왕설래인데요. 지금 부검 결과도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작성돼서 나오고 한 25장 이렇게 작성돼서 나옵니다. 그게 어다르고 아다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동일한 수술이냐라고 여쭙는 게 아니라 만에 하나 동의하지 않은 수술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그 다음은 그게 얼마나의 책임을 묻게 되는 사안이고 예, 통상 지금 이제 이게 형사 사건이 됐잖아요. 예, 민사 사건은 배상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건 별도 문제고 형사 사건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치사 물론 뭐 진료 기록이 이변조됐다거나 그러면 의료법 위반으로 또 같이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위 밴드술 또는 위 축소술을 하지 않았다. 아니면 말하지 않고 했다. 설명하지 않고 했다. 사실은 그 픽션이 굉장히 좀 넌센스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상해죄 내지는 뭐 정말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상 과실 영역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 정도로 취급될 개연성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약해지는 사실이라고 실제로 하더라도.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심낭 천공이 있었던 것, 또 횡경막 천공이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지금 그 동의 절차가 있었느냐? 그거는 또 선의 해석을 할 수 있죠. 동의하지 않은 수술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큰 일인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까지 크게 취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진료 기록에 이제 위밴드 수술을 했다니요. 그에 대한 변명이 아산병원의 기록을 넘기려다 보니까 과거에 수술했던 거를 언급했다. 지금 이렇게 변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결론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명백한 의료사고입니다. 의료사고 용어의 해석이 사실은 좀 필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이건 명백한 의료사고죠. 다만, 의료사고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개념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걸 의료사고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과실이냐 아니냐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변론으로 하는 거죠. 실제로. 네. 두 번째가 이제 그 장 천공에 대해서 그 병원 측에 S병원 측에서는 금식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는 주장을 한번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심낭 장이 아니라 이건 부검하고 나서 밝혀진 거죠. 심장을 싸는 막에도 구멍이 생겼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건 아산병원이 심장 수술을 하다가 생겼을 것이다. 네. 아산병원에다가 그 떠넘겼죠. 아산병원에서는 이미 이 부분은 답을 했어요. 아산병원 시술 잘못일 것이다 했더니 거기서는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같은 무슨 소리냐. 이미 도착했을 때 심장에도 이물질이 있었다. 네. 이거는 사실은 그 주장이 기각된 거나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정말 금식을 하라고 했는데 안 지켰다고 쳐요. 그러면 환자의 잘못이 되는 것인지. 네, 근데 신해철 씨 쪽에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미음 같은 걸 먹어도 된다고 했고 미음을 괜찮으면 뭐 죽을 먹어도 되고 죽이 괜찮으면 밥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환자의 과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요. 이제 금식을 하라고 했던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병원 책임이죠 이거는. 아... 금식하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럼 환자가 특히나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 금식이 문제가 아니고 감염이 문제입니다. 이 병원의 감염 관리 체계. 그러니까 만약에 이 환자가 지금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이건 저 단서조항이 붙는 거기 때문에 제가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말은 아니고요. 이게 3차 의료기관. 우리나라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3차는 대학병원급을 말하는 거, 300배 이상의 병원을 말하는 거고요. 2차 병원이 지금 전문병원들.
또 종합병원, 준종합병원들, 네. 이런 병원들이 2차 병원입니다. 이 병원도 2차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1차 병원과 2차 병원의 관리 시스템은 전혀 지금 없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 관리 감독이 된다는 말씀. 그래서 수술 이후에 관리 감독을 써시는 거예요? 환자가 네. 적어도 그렇게 광범위하게 수술했다라면 수술비가 사실은 두 군데였잖아요. 굉장히 저는 부검이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부검하지 않았으면 상당히 조금 에피소드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렇죠. 심장 천공 같은 거는. 네, 그렇습니다. 발견하지 못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니까 금식을 하라고 하고 퇴원을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2차 병원의 관리체계, 감염에 대한 관리체계, 또 환자 수술 직후에 환자에 대한 관리체계의 허술함, 그거를 조금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금식을 하라고 했는데 네. 금식을 지키지 못했어요. 집에 가서. 그러면 환자의 책임이냐. 순전히. 만약에 그게 사실로 확인되면 네? 나중에 이제 책임제한이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차선 하나 침범해가지고 택시를 잡다 사고 나면 30%에서 35% 정도 제한을 합니다. 책임 비율이 그것처럼, 네, 그것처럼 만약에 이 이제 책임의 여부를 나중에 따질 때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결론 나면 그러면 그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게 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고려될 수 있는 대상인 거지. 실제로 지금 오히려 픽션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감염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감염 관리상의 문제로. 가장 중요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그걸로 가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마음이 참 급하시네요.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요. 총장님 그걸로 갑니다. 저희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계속 네.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천공이 생기고 그로 인해 감염이 된 건데 이 감염에 대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은 2차 병원에서 수술한 이후에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2차 네. 병원들이 대부분 네. 그래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환자가 감염이 됐잖아요. 네. 감염 후에 오는 게 폐혈증입니다. 이제 폐혈증은 뭘 말하는 거냐면 혈액을 타고 균이 침범하는 거예요. 그 혈액으로 이제 감염이 들어가게 되면 감염되게 되면 그게 전신성 감염이 돼서 폐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생사를 남나들게 되죠. 폐혈증 오기 전에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못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통째적으로는 감염 관리가 되는 거죠. 근데 폐혈증이 그러면 심정지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건가요? 쇼기니까요. 폐혈증 쇼기라고 하는 거 오거든요. 네. 샥이 오냐고 우리가 샥이 네. 온다 그러잖아요. 쇼크, 쇼크. 네, 쇼크. 바로 쇼크가 오는 거죠. 네. 바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냥. 열에 의해서는 넘어지고. 그럼 그 감염 부분, 그 소위 이제 감염 관리, 수술 이후의 부분.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연예인이라 관리를 잘못했을 것이다. 거기서부터 화가 났었는데,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했던 부분 중에 병원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뭐냐면, 3차 병원으로의 이송을 제안했는데, 그런데 거절했다. 그리고 퇴원을 원했다. 전체적으로 환자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궁금한 것은, 환자가 이 정도 상태가 됐는데, 이송을, 그러니까 다른 3차 병원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을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뭐 가봐야 응급실에 또 가서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자기 수술한 병원이 여기고 전문의가 여기 있는데 또 거기 가서 레지던트부터 올라가면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네. 나를 수술한 사람이 가장 상태를 잘 알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병원에 가면 그럼 특별히 다른 조치가 있느냐 나한테 더 의학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느냐 했을 때 병원 측에서 특별히 더 없다. 네. 지금 이제 시간 지나면 다 낫게 되어 있다. 이러면 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에선 간에 환자가 큰 병원, 3차 병원 안 간다고 하고 나 이제 집에 가서 차라리 해줄 게 없다면 쉬겠다고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병원의 면책 사유가 됩니까? 결국은 환자가 보여지는 모습이 있고 검사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자 상태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검사 데이터상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실제로 그 환자가 그때 당시에 검사 데이터가 어떤 상태였느냐, 정말 쇼크를 일으키기 직전이었느냐, 다장기 부전이 발생한 상태였느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의사가 당시 상태를 신중하게 봤다, 굉장히 위중한 상태로 봤다라고 하면 그거는 환자의 선택과 관계가 없죠. 그렇죠. 상태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네. 환자가 죽는다는데, 환자가 위험하다는데, 당연히 강제로라도 옮기는 게 맞죠. 그걸 우리가 일종의 전원의 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 전원 의무 위반이요? 예, 예. 예. 전원할 의무가 있거든요, 의사들은. 그러니까 일테면 강제로 큰 병원으로 보낼 의무가 있는데. 예. 그 정도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상급 병원으로 보낼. 위험하다고 판단했으면 의료인이 동행을 해야 됩니다.
엠브라스는 마지막에 현대 아산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사실은 의료인이 동행해서 옮겨진 거죠. 그거 아마 이제 상태가 어땠느냐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설왕설래하는 내용만 가지고는 좀 평가하기 어렵고요. 그때 당시 검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환자의 상태를 어떻게 애호하고 있는지 그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환자 쪽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당신 그런 식으로 해서 병원 응급실로 안 가면 당장 죽어. 이런데 누가 안 갑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자는 의료진의 판단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환자가 전원을 거부했다. 그래서 안 보냈다. 이게 핑계가 되냐 이겁니다. 면책이 되냐. 그럼 환자 잘못이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환자가 위중했다고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것 또한 결국은 나중에 책임 제한의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이 사건에서 면책이 될 병원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환자 상태가 어땠느냐는 것은 분명히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신해철 씨 유가족 측에서 간단한 발표는 그랬는데 근데 오늘 그때 같이 있었던 매니저들이 기억하는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당일날 수술 직후에 원장은 수술이 잘 됐고 위도 깨맸다고 했고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 하냐면 이제 뷔페에 가서도 두 접시 이상은 못 드실 거라고. 이 얘기가 바로 위축소 수술을 했다고 하는 거 정황을 저는 말해주는 거라고 보는데 한두 시간 지나면 통증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수술 직후에 얘기했답니다. 이게 매니저가 당시 기억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수술 1일차 되는 날 안절부절 못하다가 계속 통증을 느꼈다. 가슴 배 부분을 쓸어내렸고 살짝 잠들었다 계속 통증을 호소했고 3일차에 열이 있어서 40도 정도 나왔다. 보니까 오전 11시 형입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잠을 좀 잤으면 좋겠다. 잠을 못 잤다는 거죠. 이틀 동안 신해철 씨가 당시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병원에 전화해서 너무 아파하는데 위 관련해서 위 접었다고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있는 줄 알고 그 접은 걸 풀어줄 수 없냐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남자 간호사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아프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고 그리고 3일차에 원장을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촉지를 눌러와서 복막염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수술하면 좁은 내부에서 장들이 움직여서 아픈 게 당연하다. 그래서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했다. 4일차 여기서 보면 나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며 그 병원에 다시 안 간다고 했대요. 신해철 씨가 매니저에게. 근데 이제 계속 열이 오르고 하니까 그리고 또 기운을 차려야겠다며 신해철 씨가 미음, 개, 살죽 등 식사를 했으나 복통으로 두세 수저밖에 먹을 수가 없었고 열이 38도 이상 계속 오르고 잠을 잘 때는 땀을 흘리고 숨도 가쁘고 이런 현상이 4일차 됐다가 5일차가 실려간 날입니다. 심정지가 일어나서 5일차 때는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려고 했는데 심장이 딸려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통증이 심하니까 다른 처치를 해달라고 했더니 간호사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하여 귀가를 하겠다고 하니 병원 응급실로 가보라고 했다. 3차 병원에. 그러거나 혹은 원정을 만났다. 기다렸다가 만나보거나. 사실 저도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지금 3차 병원, 대학병원 응급실 가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수술한 전문의인 원장님을 이 병원에서 기다리겠습니까? 하면 저 같아도 저를 수술한 기다리죠. 전문의를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을 만나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시 반쯤에 가슴 통증을 계속 느꼈다고 하는데 가슴 통증은 심장을 하는 피가 모자라서 그런 거니까 근데 심전도는 이상이 없다고 그랬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상한 걸 느낀 게 다른 언론에서 보도한 걸 보면 심전도 검사 이 정도 되면 심장 이상이 있다는 걸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했는데 이분은 이 원장님은 심장이 이상 없다고 그랬단 말이죠. 이분 좀 이상한 분이네요.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대목이고 그렇다고 해서 원장이 그걸 몰랐을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보고 이상이 없네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의료인은 심전도 이 정도가 되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정상이라고 다른 의사가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상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날이 사실은 제가 보기엔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심장이 먹기 직전인 거거든요. 이게 그 당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수술한 내부는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원장 얘기했고, 그리고 12시 40분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쓰러진 거예요. 이때 쓰러진 겁니다. 그날 낮에.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처음에 연결이 안 돼서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네, 뭐 장비가 연결이 그때는 당시 네.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안 됐고 두 번 정도 더 연결하다가 뭐 세 번째 연결됐는데 이게 즉각 조치가 안 된 거죠. 그것도. 네. 그러다가 3시 59분경에 이제 아산병으로 원장과 함께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고통을 호소했고 이런 정도로 아프고 이런 정도로 그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나마 더 낫겠다고 판단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했겠죠. 그럼 그것이 병원 측의 면책 사유가 되느냐? 지금 주목해야 할 부분이 통증입니다. 네. 이 환자는 수술 후에 바로 통증을 호소했거든요. 네. 지속적으로 우리가 결과란 쪽으로 보면 이미 천공이 있는 상태죠. 그 천공도 지금 뭐 부검 결과 최종적으로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소장도 천공이 있고 또 실제로 심낭 천공이 있단 말이죠. 그럼 환자가 얼마나 지금 어떻게 보면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상태. 그러니까 수술 후에 단순히 열이 있고 하는 것은 이제 감염 증상이지만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양상이 다른 거죠. 네. 분명히 다른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아산병원에 옮겨졌을 때 폐혈증 진단이 있었거든요. 바로. 네. 그게 답인 거죠. 그러니까 뭐 말이냐면 폐혈증을 진단하지 못했죠. 아, 그 이전병원에서. 네. 왜냐하면 이미 아산병원에서 답을 주고 있잖아요. 내장기관을 수술한 이후에 뭔가를 호소하면 당연히 CT 촬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통증을 계속 지속적으로 호소했기 때문에 혹시나 출혈이 있는지 그 복강 CT만 찍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해야 할 검사를 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각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환자가 수술 직후에 이런 열도 났고 통증도 있었고 또 심전도에서도 이상 증상이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그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기본 검사를 하거나 CT 같은 걸 찍어서 환자의 출혈 유무를 확인하고 또 출혈 유무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복막염 여부도 금방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를 충분히 점검할 수 있었다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심장의 정지한 이후에 옮긴 거군요. 예, 쇼크가 일어난 거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몰핀을 맞췄다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의미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웬만한 통증에는 몰핀을 맞추질 않습니다. 주질 않죠. 예, 네. 환자가 죽을 만큼 통증을 시달리게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몰핀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증에는 그냥 진통제를 놓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몰핀을 계속 주기적으로 놨다는 얘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환자가 통증을 지속적으로 며칠 동안을 계속 호소했다라면 당연히 그 다음 후속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왜냐하면 한번 단발적으로 있는 통증은 무시할 수 있죠. 근데 계속 그 증상을 호소하고 있을 때는 그건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병원의 과실 부분, 주의 의무 위반이죠. 그 과실 부분을 얼마나 입증하느냐 하는 건데요. 지금 주목할 것은 아산병원에서 또 전산소통 뇌손상도 확인이 됐죠. 이미 제가 손상된 걸. 네. 내가 손상된 걸 이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이 병원에서 확인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미 이 환자가 이 병원에 왔을 때 이미 그런 상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그 병원에서 뭘 했느냐는 문제가 여전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사안이 법정으로 간다면 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이 의료 과실로 판정이 나거나 혹은 신해철 씨가 승소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 부검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신해철 씨 사건이 가장 확실한 사건으로 입증될 개연성이 높다. 물론 이제 단서 조항은 부검 결과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서 부검을 했던 게 굉장히 예. 중요했군요. 그리고 지금 박주아 씨 사건도 굉장히 사고 그 과실이 단계별로 충분히 발생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 부검 결과에 따라서는 그 사건보다 더 명백한 사건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점쳐봅니다. 의료과실의 입증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기록을 아직 못 봤다는 게 중요하죠. 기록을 보면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한 발 빼시네. 근데 기록은 또 기록에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기록 이제 부검을 굉장히 저는 지금 잘 선택했다고 보고요. 네. 부검하지 않았으면 좀 정말 어려운 사건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감염은 거의 왜냐하면 입증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거든요. 근데 입증에서 감염이 됐다. 감염이 누구 책임이지? 이게 병원의 책임인가? 그 궁극적인 책임의 입증은 환자한테 갖고 있거든요. 환자가 감염균이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입증의 한계 때문에 사실은 감염 자체만 갖고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감염 후에 그 환자의 증상, 자각 증상에 따라서 어떤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또 적절한 검사 또는 적절한 어떤 치료 처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바로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냐를 입증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가 이제 좀 이게 기술적인 부분인데 테크닉적인 부분인데요. 이 사건을 형사적으로 가져갈 때 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나중에 물을 때 이 환자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렇겠죠. 그 원인 제공을 병원에서 했다고 만약에 결론 나면 책임 비율이 높아지죠. 형사 책임에 대한 비중도 높아지죠. 근데 단순히 그 책임은 못 묻는다.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은 못 묻는다. 청공에 대한 책임도 말때면 심낭 청공에 대한 책임을 못 묻는다. 그러면 아까 말한 관리상의 문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전에 말한 그런 통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가장 주목할 사실은 기록은 아산병원의 기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환자가 그 지경이 되도록 그 상태가 되도록 이 병원에서 뭘 했는가를 짚어볼 수 있잖아요. 결과론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둘 다가 다 걸릴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후자 부분은 약간 책임의 범위가 좀 좁죠. 원인 제공을 병원에서 한 게 아니라고 밝혀지면 관리상의 문제만 남게 돼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원인은 환자 자체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관리의 문제의 책임 여부가 규명되는 거기 때문에 책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은 폐혈증 단계에서 막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명백하고 칼같이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부검 결과에 따라서요. 어라고 쓰느냐, 아라고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의 경우 말이죠. 네. 이게 의료사고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대부분.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의료사고를 당했다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보통은? 일단 의료소비자연대로 달려가요? 이제 우리가 의료사고 특징을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내 옆에 있는 환자가 호흡곤란이 왔어요. 호흡곤란을 호소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증거력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만약에 신혈철수를 부검을 하지 않았다면 진료기록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료 그런 거 사고라고 의심되거나 정말 이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유일한 증거인 진료 기록을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하느냐 이게 가장 정말 중요한 진료 기록은 환자가 요구해서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네, 의료법 23조에 환자 배우자 직계 존비석이 원할 경우는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 기록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또 병원마다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기록을 요구하면 주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주는데 가장 큰 문제는 중요한 기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죠. 뭘 요구할지 모르잖아요. 다 낮춰요 그냥. 그래서 기록이 확보됐을 때는 그런 누락된 기록이 있는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좀 상담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그걸 보고 이제 만약 환자가 사망사건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부검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진료 기록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진료 기록 가능하다. 사망 진단서까지 가능하다라고 보면 뭐 장례 치료도 아무 문제 없죠. 인과관계 성립되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진료 기록 한계가 있다. 기록을 어떻게 뭐 변조했든지 어떻게든 한계가 있다 그럴 때는 서슴지 말고 부검을 해야 됩니다. 다만 억울해서 부검한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족분들이 막 억울하니까 또는 주변에서 막 여러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부검을 해요. 그러면 또 다른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왜? 부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치명적인 효과가 야기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다른 지병이 모르던 게 있었다든지.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 어떤 거냐면 의사가 이야기됐단 말이죠. 아까 이제 우리 신해철 씨 같은 경우도 위 축소술을 했다고 들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진료 기록 보니까 없어요. 네. 그러면 의사도 그때 부인해요. 누구보다 내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가서 선생님 왜 이거 부검 저기 위 축소술이 없습니까? 그러면 당황하거나 처음에는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녹음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치. 이게 이제 보충이 되는 거죠.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료사고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탐정돼야 됩니다. 탐정. 근데 이거는 사실 일반인들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네. 또 피해자들은 또 가족들은 굉장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죠. 신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대표로 가서 뭐 폭력을 행사한 사람도 있고, 네, 또 환자가 있으니까 있죠. 또 무조건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뭐 다양한 형태입니다. 스톱. 진료교육 신속하게 확보하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우선 진료교육 확보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거기서 과실 여부가. 그 전문가가 누굽니까? 자문을 구할 전문가가. 주변에 의료인들이 있으면 의료인에게 물어보시고요. 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저희 단체한테 오시면 저희가 기록 점검 다 해드립니다. 아, 그래요? 참 좋은 단체군요. 좀 역량이 있습니다. 번창을 기원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록이 확보됐다고 했을 때 아까 또 이제 필요한 게 주변의 의료인들, 또 우리 전문단체, 또 의료 전문 변호사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그 기록 내용을 판독하십시오. 네. 실제로 우리가 입증 가능한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우리는 그걸 보고 정밀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밀 분석은 의학적인 소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는 그 의학적인 소견을 가지고 우리 전문 변호사하고 반드시 저희는 상담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법률적인 소견까지 구합니다. 네. 그럼 의료적인 소견과 법률적인 소견이 이제 믹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환자는 철저하게 무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의료사고의 승률이라는 게 일반인들한테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제가 아침에 이거 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 전부 승소 3%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요? 전부 승소. 저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아, 그래요? 전부 승소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계약 관계죠. 우리 그 사회자님하고 제가 만약에 계약 관계를 했다,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돈을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는 전부 승소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죠. 아까 말씀하신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부분은 이렇게 전부 승소라는 게 없죠. 아까 말씀드린 비율로 따진다. 그렇죠. 네. 책임 비율을 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환자가 이미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병원에 갔거나 수술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병원에 갔기 때문에 이미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수술 동의를 썼으니까 예. 또. 그래서 거의 70% 이상은 책임을 잘 안 묻습니다. 그럼 부분 승소가 되는 거죠. 근데 전부 승소 뭐 3%, 이건 피해자들한테는 굉장히 참혹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부분 승소로 따지자면요, 그러면. 예, 그게 지금 거의 절반입니다. 50대 50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의료사고 부분은 가치에 대한,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그 과실 형량이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 특징이 의료사고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판사님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정을 시켜버려요. 조정은 판례가 아니거든요. 그 조정이 보통 10건이 가면 한 5~6건 정도. 조정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제 병원이 자기들이 이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정을 안 받겠죠? 자기들이 질 것 같으면 조정에 응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판례로나 가는 것은 어떤 경우겠어요? 병원이 자기들이 이길 걸 확실한 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드러나 있는 승소율은 사실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좀 짚어야 할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배상액. 그러니까 교통사고하고 의료사고를 원인으로 환자가 똑같은 장애를 입었다 했을 때 배상되어지는 금액. 네. 그게 교통사고보다 뭐 제가 이건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3분의 1 정도. 아, 굉장히 현저하게 낮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교통사고는 보험 체계화돼 있잖아요. 보험회사가 매개 체계화를 하다 보니까 이 가해자의 환경이나 생활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의료사고는 병원이 책임지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게 좀 작동을 하지만 의미가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보상이 이제 논의될 때 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겠죠. 아, 이건 병원의 책임이 좀 있다. 그럼 책임이 있다고 결론 지으면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게 뭐겠어요? 병원의 책임을 얼마로 제한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의료의 특징을 갖다 감안해버려요. 또 환자의 기저질환. 원래 있던 병. 예.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금액을 대폭 삭감시키는 책임 비율을 높여버리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실제로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의사는 날아갑니다. 근데 우리 소비자들은 기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안타까운 일을 당했어요. 그게 원인이 돼서 지금 20년 전에 저는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그때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저는 소송을 했는데 그때 100%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저 사건을 지금 소송하면 100% 집니다. 이게 제가 지금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의료소송 환경, 의료배상 환경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법률의 문제가 생긴 겁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만큼 병원이 대비를 한다는 거죠. 이제는? 이미 기록을 손질하고 기록에 대한 아예 점검 시스템까지 작동하고 있는 상태죠.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또 의료분쟁조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의료계가 원하는 것만을 대부분 수용한 문제가 많은 법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을 마련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완전체 엄마표 대만족 술안주로도 짱 밥도둑. 이상은 서부농산 2단체 김치의 구매 후기에 등장하는 별명들입니다. 딴지마켓이 강력 추천합니다. 서부농산 2단체 김치는 맛과 가격, 위생과 정성 그 모든 것이 완벽한 김치의 끝판왕입니다. 김장맞이 절임배추와 김치 속도 만나보세요. 2단체. 너무나 엄청나게 중요한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일단 박수 치시고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얼짱 정치인, 이 시대에 참 겸손인 정청래입니다. 오늘 나오신 이유는 아무도 언론에 짚어주지 않고 있는데 물밑에서 이 정치판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걸 지금 본인만의 이 촉으로 촉으로 해설을 해주겠다고 나오신 겁니다. 중요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한번 개헌 이야기. 예, 예를 들면 개헌 이야기. 개헌 이야기. 개헌 이야기가 불쑥 나왔다가 청와대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투석투석 하더니 쑥 사라지기도 했다가 갑자기 또 야권에서 그걸 받기도 했다가 개헌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근데 왜 이러는 건지 지금. 그리고 그 관련해서 사진에 떠 있는 김태호 최고위원이 갑자기 사퇴도 했다가 뜬금없이 또 돌아온대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거지 지금. 뭔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아니 뭐 공무원 연금 그걸 꼭 연내해야 되느냐? 굳이 뭐 시기를 못 박을 필요가 있냐? 지금은 개헌 얘기할 때다. 요 얘기했어요. 개헌 얘기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은 시기를 늦출 수 없다. 연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뭐, 아니, 뭐, 그 연내 꼭 해야 됩니까? 이랬어요. 들이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개헌이 본물처럼 터져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개헌을 지금 얘기할 골든타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행보는 정면으로 지금 바꿔서 하고 있죠.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발끈했잖아요. 연내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공무원 연금을 연내해야 된다. 그리고 개헌 얘기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까지 했어요. 그 진짜. 사이에 김태호 최고위원은 사퇴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개헌을 하는 것이 자신의 차기 권력 구도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판을 한번 엎어버리면 새로 판을 또 짜가지고 경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준비한 측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냥 당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개헌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것은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장악하고 지배하면서 끌어갈 수밖에 없는 이슈고, 마지막에 또 국민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이슈는 사라지고 그 판에 야당은 박수 쳐야 되는 이런 상황. 근데 야당은 그걸 또 왜 반기죠?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 현재 야당 지도부는 개헌에 대해서 우호적이잖아요. 그래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일종의 발제에 대해서 그걸 받아준 거 아닙니까? 개헌 필요하다고. 자,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왜 그러면 개헌 논의에 대해서 안 돼, 중지,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014년 지금 집권 2년 차잖아요. 2년 차밖에 안 됐어요? 예. 네. 아쉽지만 집권 2년 차네요. 근데 2013년도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짠 게 아니죠.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그렇죠. 때 짜놓은 예산으로 그냥 집행한 겁니다. 2012년에 짜니까. 예. 네. 네. 그런데 2015년 내년은 지금 짜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국회에서 이제 예산안 심사를 이제 바로 시작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쓰고 싶은 예산을 편성해서 2015년에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국정 운영 방향이 있겠죠. 근데 그대로 자기는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슈 없이. 근데 불쑥 개헌을 꺼내면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건 사실 모든 대통령이 마찬가지였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저 거기까지 이해 가요. 제가 이해 안 가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분은 왜 중간에 갑자기 사퇴를 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야당은 왜 거기 끼어드느냐. 아. 자기들이 주도할 수도 없으면서. 아, 이분이요? 예.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새누리당 어떤 의원한테. 왜 그랬냐. 도대체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전날 술 먹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첫 번째 가설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예. 네. 네. 자기들도 이해할 수 없다. 아, 이건 새누리당 의원의 전언일 뿐인 거죠. 의원님 네. 생각이 아니라.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해할 수 없다. 왜 저러지? 이런, 왜 저러지? 이런 거였는데. 첫째 가설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이즈 마케팅이었나? 라고 하기엔 되게 치명적이었는데. 그렇죠. 네. 만약에 정말로 관둘 생각이 아니라 돌아올 생각이었으면 자기 얻는 게 없고, 정말로 관둘 생각이었으면 정말로 관둬서 얻을 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당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대요. 참, 어린애 같다. 근데 그걸 또 자랑 삼아 또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본인이. 이만큼 정치인이 때묻지 않고 순수하다. 뭐 이렇게 또 마케팅을 또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가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가설은 목적이 존재했다. 네, 이럴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둘이 좀 이렇게 싸우는 것 같다. 한번 부딪혔죠, 지금. 네, 한번 탁 네. 부딪히고 파열음이 탁 나오고 그러니까 이때 내가 어텐션 플리즈를 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아니, 그건 2번과 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노이즈 마케팅으로 주목도를 높여보려고 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것을 여러 사람과 상의하고 계획적으로 어텐션 플리즈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 왜냐면 그분이 경제 활성화 법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경제 활성화 법안 이런 것을 대통령 뜻대로 통과를 안 시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분노한다 뭐 이런 투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한 게 맞죠. 당시에 김무성 대표를 공격하고 네, 박근혜 대통령 뜻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 네. 네.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사퇴한다라고 말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한 짓이냐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누가 시킨 거냐. 그러니까 엄청난 대통령에 대한 로열티에 대한 가시적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단독 플레이냐 그렇게 하도록 누군가가 시킨 거냐 이 얘기죠. 그건 알 수 없으나 상의했을 수는 있지 않을까? 이제 김무성 대표한테 경고장을 날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말 안 들으면 안 돼. 말 안 들으면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을 다 뺏어버릴 거야. 근데 그 방법이 예를 들어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해버리면 친박계 쪽이라도 그러면은 대표를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절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날릴 방법이 있어. 라고 하는 경고를 이 제스처를 통해 보여준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집권 여당의 대표라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날릴 수 있는 카드는 엄청 많죠. 사법기관을 통해서 날릴 수도 있고 그 카드는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죠. 청와대에서. 근데 저는 약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김태우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계가 일단 아니었고 그다음에 김태우 의원이 계속 예전부터 개헌은 자기는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해왔던 사람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을 세우는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 자체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의 편을 드는 행동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실제로 자기가 사퇴하겠다고 한 다음에도 다시 또 뭔가 말을 바꿔가지고 개헌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내가 한 거다라고 말이 안 되는 주장을 막 했거든요. 이것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좀 힘든 거죠. 친박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이번에 최고위원이 될 때 생각해보면 김무성계와 서청원계가 서로 사람 끌어들이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김태호 최고위원한테도 양쪽 다 접근을 했겠죠. 그러면서 서청원 쪽에서도 접근해서 루트를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통로가 만들어져서 친박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과거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근데 제가 이분은 뭐 친박이다, 친이다, 뭐 비박이다 좀 애매해요. 자기 편이죠. 애매해요. 원래 모든 정치인이 자기 혼자 편이긴 한데 근데 이번에 했던 행동은 그래서 관두든가. 우스운 사람 된 거죠. 네. 웃은 사람입니다. 결론은 그냥 웃은 사람이다? 술 먹었나? 이 논리. 이게 좀 더 맞지 않나? 해석하기가 어려워. 자, 그럼 네. 두 번째. 왜 야당은 힘도 못 쓰면서 김무성 그 개에서 주장하는 개헌론을 훌쩍 뛰어든 거죠? 같이? 실제로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건데요. 근데 이것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개헌판에 들어서서 무슨 거기서 뭐 광을 팔 수도 없는 거고. 무슨 떡거물에 있는 것도 자기들 정부를 주도할 수도 없고. 유리한 게 별로 없거든요. 다수당도 아니고 대통령도 예. 지금 새누리당 쪽에 있는데. 네. 근데 왜 이 판에 끼어드냐. 그래서 사실은 아 그거 우리가 저기 대선 끝나고 그때 하자라고 말해도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실제로 저 여기 파파시 나오려고 오늘 몇몇 의원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나 다르게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개헌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방금 총수님이랑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판에 야당이 뛰어들어봤자 유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공은 여당한테 가는데 왜 개헌론에 뛰어드냐라는 얘기는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이 불리하냐 아냐만 생각하고 하는 얘기인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개헌이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야당이 불리하든 개헌을 통해서 여당이 뭐 더 좋은 이니셔티브를 쥐든지 간에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송채경화 기자 말은 맞아요. 그 원론이죠. 원론. 맞는데 네. 저는 이런 걸 또 걱정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이렇게 거대 공룡처럼 돼 있는 상황에서 헌법을 개정한다. 저는 4년 중임제 이것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건드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헌법이 인권 보호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잘 돼 있어요. 문제는 헌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제가 안행인데 안행으로 넘어온 법이 있습니다.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것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상태에서 개헌 논의가 들어간다면 저는 밀릴 수밖에 없다. 상해임시정부 법통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불의의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5.16은 군사구태타고 군사구태타는 잘못된 거다라고 헌법에 전문에 아예 못 박혀 있는데 이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송채경화 기자의 원론은 맞아요. 맞아요.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지금 이게 해야 된다. 맞는데 네. 김무성 대표가 주창해왔던 역사관이 있어요. 뭐냐면 교과서 사태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겪었던 거. 뉴라이트. 네. 네. 교과서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해가지고 뭐 학교가 채택을 하네 마네 그러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걸 주도하는 게 김무성 대표였단 말이죠. 이 개헌론이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원포인트 우리가 개헌하겠다. 요걸 그만 바꾸자. 이게 아니라 이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건 기본적으로 제도를 바꿔서 영구집권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 가지고 있는 그 헌법의 정신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 건국 이념도 바꾸고 자기들이 영구집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판을 다시 짜겠다. 그런 정치 의도가 있다 난 봐. 기본적으로. 그런데 야권이 아무리 김무성계가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여권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할 능력이 있으면서 거기 끼어들면 모르겠는데 그런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들러리 쓰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 역량에 대한 과학적 분석 없이 아니 야당이 그렇게까지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실제로요. 개헌 정국을 가면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이 이것은 주도하게 돼 있고 주도권을 헤게모니를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끼어들 틈이 일단 없어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기회에 그러면 법을 바꿔볼까? 야당이 원하는 대로 법을 바꿀 거면 걔들이 왜 합니까 지금? 안 하지. 미쳤다고. 자 문제는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지금 헌법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된 헌법입니다. 세상에 놀랍게도요. 17조 18조에 딱 한 문장입니다. 한 줄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갖고 있고 그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18조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과 그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그때 텔레그램에 등장을 제가 다시 읽으면서도 너무 놀라웠던 게 그 시절에 어떻게 통신의 비밀 이 자유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까지 넣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읽다 보면은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재벌 기업들의 이윤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넣어놨거든요. 저는 야권이 여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의 개헌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영구집권 플랜에 들러리를 서주는 걸 모르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거를
모르긴 몰라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뭐냐면 저는 뭐 그 위치까지 올라가 본 적은 없지만 대통령이 될 희망은 없고 근데 왠지 정당의 대표로 한 번쯤 내가 총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대통령제 이거 없애고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하자라는 유혹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의 자민당처럼 영구집권을 꿈꾸는 그런 장기 플랜 중에 하나로 이것을 혹시 건드리고 있지 않는가? 혹시가 아니죠. 새누리당에서 영구집권 얘기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정부를 세우게 해서 하는 말이고 저는 의도가 있다는 걸 비난하는 건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저쪽의 의도를 적절히 막아내면 우리 의도를 그 안에 넣어서 잘 협상해낼 능력이 있냐 이거죠. 없다는 거지. 세월호 하나도 못하면서 세월호도 안 되는데 개헌이라고 하는 더 큰 주제에 있어서 자기들 의도를 어떻게 관철시켜 여기다가. 세월호 특별법은 당을 대표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잘 못하는 분야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객관화, 자기 세력의 객관화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 힘이 어디까지 있는지, 실제로 이것을 밀고 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과학적 계산을 잘 못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PPL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치고 하나는 책이네요. 네, 김치는 서부농산 김치인데 김치 외길 30년 입에 맞는 주문 김치를 찾아 헤매던 방랑 딴지스들을 정착시킨 바로 그 맛. 배추 이파리 사이사이 일일이 손으로 절이는 전통 방식 절임으로 오래 두어도 물러지지 않으며 60일 숙성을 거친 30년 비법 양념을 사용해 생김치도 맛있고 심지어 내비둬도 알아서 맛있게 있는 김치. 모두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고 해썹과 전통 식품 인증은 기본. 무엇보다 댓글 알바 푼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었던 딴지마켓 구매 후기들이 보증합니다. 제가 이 김치의 맛은 보증합니다. 되게 세게 말씀하시네요. 네. 왜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설날에 김치가 왔어요. 집에. 근데 이제 설날이니까 뭐 이런저런 게 크고 작은 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보냈나 보다 그냥 그리고 김치니까 특별히 신경 안 쓰고 뭐 짝을 보내서 거기다가 돈을 넣어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김치 왔잖아요. 김치. 그래서 아 김치 고맙게 먹어야지 누가 보냈나 보다 하고 김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포장지를 다 버려가지고 어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김치가 어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보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또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김치였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권해도 욕먹지 않을. 그 다음 뭡니까? 네, 그 다음엔 책인데 로맨스 소설이네요. 이상보다 높은 향기라는 책인데요. 여기 제목이요? 네, 제목이 약간 비웃고 싶네요. 저자에겐 죄송하지만 네. 파파이스에서 소개하는 최초의 순수 로맨스 소설. 우주 비행사가 되려는 남자 주인공의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 이 소설을 쓴 작가 김재영 씨가 바로 MIT 공과대학에서 우주 비행을 꿈꾸던 수재였다고. 네. 그래서 작가가 본인이 되고 싶었던 이야기를 로맨스 소설의 형태로 써낸 거군요. 네, 말하자면 그 로맨스 소설 작가 중에 저는 여성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 남자분이시고요. MIT 공대에서. 네. 네. 그다음에 독자평이 굉장히 좋아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데 네이버 9.6점, 인터파크 9.8, 교보 9.8, 예스 24 9.7. 그 제가 책을 내봐서 아는데 말이죠. 네. 책을 낸 직후 약 독자평 10개 정도 믿으면 안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독자평이 하나 있는데 네. 가을 겨울 볼만한 책을 찾다가 신간소설 베스트셀러 대열에 오른 이상보다 높은 향기를 만났습니다. 흥미로움과 문학성이 놀라웠고 특히 주변에 자신의 삶의 방향에 방황하는 사람들이나 희망과 꿈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감사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김어준의 파파이스 시청자분들을 위해 작은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문화창작 집단 날이라는 곳에서 시민들과 크라우드 펀딩으로 함께 만든 반도체 소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랑 그 다음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우리 정서에 맞게 현대적으로 해석한 극단 노을이라는 곳의 연극 몰리의 리본이라는 연극인데요. 이 작품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권력자들의 현실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연극 반도체 소녀와 몰리의 리본
관람을 원하시는 시청자분들은 김어준 파파이스 방송 화면을 캡처하시거나 또는 휴대폰으로 찍으셔서 제시하시면 할인된 가격 만 원에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얼마인데요? 안 써있네요. 원래 11,000원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원래 한 2만 원 하지 않을까요? 2만 5천 원이나 3만 원? 네. 연극 보시고 커피는 벙커에서. 이거 못 보내겠는데 용량이 너무 많아. 우와! 여기 봐! 이제도 말하고 있어. 자세 나도 모르게 바람불면 저편에서 그대의 모습을 짝꿍겼어. 시현아, 이제 내가 너 찍어줄게. 영상을 보니까 참 아이들 웃음소리가 너무 해맑아가지고 더 슬프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시현이가 그거를 찍었던 거죠? 네, 시현이 핸드폰에 있었어요. 네. 시현이는 며칠째 나왔나요? 21일 날 나왔거든요. 16일 날 사고 났으니까 이제 6일째 사고 나고 6일째 되는 날 나왔어요. 일찍 나온 편이네요, 그래도. 네, 저한테는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빨리 나와준 거죠. 우선 구조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느낀 건 언제 처음으로 느끼셨어요? 첫날 이제 사고 소식을 듣고 저희는 이제 차를 끌고 갔거든요. 차를 끌고 3시 15분 이렇게 이 정도 거의 저희가 첫 번째로 도착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도착을 했는데 이제 구조되는 영상이 그때도 계속 나오고 있었고 180명이 대 구조돼서 오고 있으니 1시간 반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1시간 지나고 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계속 누구에게 질문을 하면 옆에 사람한테 옆에 사람한테 옆에 사람한테 계속 그렇게 미루기만 해서 저희가 이제 팽목항에 가려고 하니 팽목항에 가면 다 막혔다 못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냥 갔어요. 무작정 팽목항으로 무작정 갔는데 너무나 허술한 거예요. 막기는커녕 막고 있는 경찰도 없었고 너무나 허술했고 과연 저 안에서 구조가 되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허술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너무나 깊고 그런 바다를 보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항구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그 119 구조대 그 옷을 입은 주황색 옷을 입은 그 건장한 남자분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헬기가 지나가니까 뭐라고 한마디씩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붙잡고 물어봤죠. 혹시 저 사고 현장에 가보셨냐. 그게 가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조를 안 하고 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도 뉴스를 믿었고 언론을 믿었고 설마 저렇게까지 뭐 뉴스에 500명의 잠수사가 투입되고 200척이 넘는 배가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구조가 안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는 형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이제 부탁을 했죠. 배를 좀 빌릴 수 없냐, 낚싯배를. 그래서 이제 저희 말씀드리면은 저희 집에는 두 아이가 단원고로 다니고 있었어요. 저희 이모 아들, 그 저희 사촌 오빠가 그
올케가 저랑 동갑인데 같이 배불러서 같이 애를 낳고 같은 유치원 보내고 동네는 달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고등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두 아이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두 집이 항상 붙어 다녔는데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해서 이제 저희 오빠랑 이제 저희 엄마들은 너무 울고 있으니까 아빠들하고 이제 KBS 기자 한 명이 자기 꼭 데리고 가달라. 자기가 방송 내보내주겠다. 그래서 기자 한 명 태우고 거기 있던 부모님들 몇 분에서 아홉 명이 그 사비로 저희가 배를 빌려서 나간 거예요. 몇 시쯤 됐어요? 첫날? 첫날 그때가 7시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으로? 예, 저 처음으로 간 게 저희 가족이 간 거예요. 사고 현장에 예. 사비로 가족들이 배를 빌려서 간 첫 번째 케이스군요. 네네네. 네.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갔는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멀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잖아요. 원래 팽목항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조명탄이 계속 터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명탄이 보였기 때문에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시간 반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올케는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전화를 계속 했는데 전화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두 시간 반 근데 이제 우리 신랑이랑 오빠랑 다 오면서 이제 오자마자 기자는 없어졌고요. 아 기자는 네, 사라졌나요? 그 기자는 혹시 그 기사를 냈나요? 안 냈죠. 안 내고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영방송이라 이런데 인터뷰를 안 한다. 이제 그때 가서 그리고 가서 본 거는요. 뭘 갔답니까? 남편분이랑. 근데 저희 남편이 거의 갔다 와서 저희는 이제 다 절망을 했죠. 고무보트가 몇 대 있고 잠수부들은 뭐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민간 어선이잖아요. 우리가 타고 간 배가 민간 어선인데 아무도 터치를 하는 사람이 없대는 거예요. 통제를 안 하고 있고.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잠수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예, 거기 있는 사람 그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죠. 이제 물어보니까 기름을 걷고 있다 했대요. 아이들한테 기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기름 걷고 있다. 아이들이 구조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근데 그 시간에 옆에 있는 테레비에서는 계속 구조되는 장면만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다 막 우리는 이제 그 얘기를 직접 남편하고 듣고 기자들 있는 데서 막 얘기를 했어요. 울면서. 기자도 그걸 찍었을 거 아닙니까? 찍었겠죠. 방송은 하나도 안 됐죠. 그러니까 서로 상황실조차도 없었고요. 상황실조차도 유가족이 만들었어요. 저희가. 학부모들이 만들었어요. 상황실을. 회의도 우리끼리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계속 위에 사람한테 허락을 맡아야 된다. 어디서 결제받는데 계속 이런 식이어가지고 그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앞에서 전화로 하는 척하고 야 빨리 구조 안 하고 뭐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다 쇼였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시연이는 어떤 모습으로 올라왔어요? 우리 시연이는 이제 사고 현장 부근에서 발견이 돼서 자기 혼자 이제 떠 있었던 거예요. 밖에서. 근데 80번째로 나왔는데 딱 봤을 때 우리 아이는 운동화 끈도 못 매요. 운동화 끈도 못 매는 애가 다리 사이에까지 다 껴서 구명조끼를 완전히 꽁꽁 묶었더라고요. 꽁꽁 묶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한 손은 휴대폰 잡은 이 자국 이대로 나왔어요. 이대로. 휴대폰은 손에 들린 채. 네, 이렇게 휴대폰 쥐었던 이 자국 이대로 주먹 쥐고 이렇게 나오고 휴대폰은 여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주니까 그때서야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연이가 제가 시연이랑 두 번의 통화를 했어요. 근데 45분쯤에 통화할 땐 통화 그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통화 그래서 자꾸 끊기더라고요. 전화가. 근데 애가 목소리가 괜찮았어요. 엄마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가 자꾸 끊기길래 이제 문자를 했죠. 문자를 했는데 답장이 조금 늦게 한
바로 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저 기도하는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친구한테 기도하는 동영상을 찍고 단원고 학생이 타고 가고 있는 배가 지금 침몰 중이다. 그 기사를 자기가 캡처를 해놨더라고요. 자기 기사를. 예, 자기네 배, 예, 침몰하고 있다는 배를 자기가 캡처를 해놨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0시에 통화가 됐는데. 네. 45분에는 괜찮았는데, 10시에 통화했을 때는 애가 엄청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 배에 불이 났다. 배에 불이 나서, 불덩어리가 지금 내 발에 떨어져서 자기 화상을 입었다. 무섭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너무 계속 이제 울고 있어서, 엄마 지금 갈 거니까 조금만 견뎌줘.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애가 차분해지더라고요. 차분해지더니, 엄마. 구조대 왔다고 나오래니까 구조대에서 전화할게. 이러고 전화 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부 단톡방을 나중에 보니까 10시 9분까지 얘가 단톡방에 글을 올렸더라. 10시 6분부터 자기가 커튼이 이렇게 기울어진 사진을 그 찍어가지고 그 영국부 단톡방에 10시 6분에 보내놓고 저 지금 방 안에서 살아있어요. 구조 중이긴 한데 우리 학교 학생 말고 다른 사람들부터 구조 중인가 봐요. 이렇게 애가 올려놓은 게 그게 끝이었어요. 10시 9분이. 근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사건 그걸 보면 애가 방 안에 계속 끝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10시 9분이면 복도로 나오거나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고맙고 감사한 게 방 안에 있었는데 빨리 엄마한테 와줘서 그게 지금에 와서는 그게 그것조차도 너무나 고마워요.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어떤 말이나 경우를 겪었을 때 힘들으셨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그만해라고 할 때 너무 오랫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그만하라고 할 때나 진짜 니네 보상금 얼마 받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정말 나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볼 때 정말 힘들면서도 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저를 진짜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정말 그 전에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정말 무관심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이렇게 가고 나서도 이렇게 진실을 못 밝히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매일매일마다 내일이 아닌데도 새벽부터 나와서 피켓 들어주시고 서명 받아주시고 전국에서 그러시는 분들 보면서 와 정말 나라면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가 이렇게 됐다면 나는 과연 하루라도 저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많이 깨닫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정말 원망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나 때문에 우리 애가 이렇게 됐나. 내가 가만히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힘들 때 정말 집에서 나오기도 힘들고 그럴 때 저는 힘들 때 광화문을 와요. 그러면 힘이 나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 유가족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그래요. 집에서 이제 가만히 있었던 내가 이제 부끄럽죠. 존경스러울 정도로 고마워요 그분들께. 저희들이 원하는 건 우리 아이들 살려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남아 있는 아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작은 아이 데리고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좋아요. 근데 바뀌지 않은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이런 나라에서는 저는 바뀌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우리만의 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시연이 방이 제 방과 마주 보고 있어서 제 침대에서 눈을 뜨면 우리 시연이 침대
머리맛이 보여요. 그래서 눈을 뜨는 것과 동시에 우리 시연이를 깨워서 씻고 있으면 먹을 걸 준비하고 아이가 먹을 때 저는 뒤에서 머리를 말려주고 고데기까지 제가 하루도 안 빼놓고 해줬어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앞에까지 데려다주고 학교 앞에 가면 하루도 안 빼놓고 양승진 선생님이 거기서 우리 아이를 반겨줬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는데 아침이 되면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제일 많이 실감이 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아이랑 같이 나올 준비를 해요. 밖으로. 그래서 대책위 사무실도 가 있고 분향소도 가고 우리 아이 있는 납골공원에도 가고 저희끼리는 저희 엄마들끼리는 납골당 추모공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누구네 집에 간다 오늘 우리 시연이 집에 간다 우리 지숙이 집에 간다 그럼 말이 앞뒤가 안 맞게 막 나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직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특별법은요 시작이에요. 이제 지겹다고 그만하라고만 하지 말아주시고 이제 힘내세요라고 정말 그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원엄마 윤경희 씨였습니다. 네. 대기업 브랜드 PC는 비싸고 조립 PC는 AS가 불안하고 컴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저렴한 가격, 친절한 상담, 확실한 AS까지 지난 1년간 딴지 마켓에서 이미 신뢰도가 검증된 컴퓨터 조립업체 컴스테이션. 컴스테이션이 조립하고 딴지 마켓이 보증합니다. 컴스테이션. 고전이 얼마나 재밌는가를 은하계에서 가장 재밌게 설명하는 책. 딴지 편집장 너브리의 고전문학 읽은 척 매뉴얼. 아직 고전을 모르는 분들께 그리고 이미 고전을 알고 있는 분들께도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딴지 마켓에서 구입하는 분께는 저자 사인본을 배송해드립니다. 자, 6과 2분의 1 번째 이야기. 네. 이렇다는 얘기는 스토리가 나머지 절반이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다음 시간에 또. 예, 그것도 있고 약간 미완성이란 뜻이에요.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6과 2분의 1 예. 번째 이야기. 저 누락고 간 네 번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크게 돌면서 마지막 턴하면서. 아, 마지막 구간? 예, 거기에. 이 마지막 구간이요. 오늘 얘기하려는 거는 그럼 마지막 이 부분의 누락 구간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배가 휙 돌아서 넘어진 예. 그 예. 구간. 사실은 오늘 우연의 일치인데요.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왜냐하면 시현이 동영상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시현이의 핸드폰에서 나온 동영상. 예, 그것이 이 누락 구간과 관련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오. 굉장히 관련이 있고 정부 AIS 데이터와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만을. 중요한 자료인데 우리가 한테까지 몰랐던 거예요. 결정적인 자료예요? 상당히 결정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들으시면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 다음 시간에 보여줄 영상의 예고편을 만들어 오신 거죠? 예, 네, 그렇죠. 오프닝만 오늘 튼 거네요. 이제 기대하세요. 네. 이 정도 퀄리티로 본편이 나온다는 것도 다음 주에
네, 아, 재밌는데요. 네, 네. 저거 만드느라고 시간 다 쓰신 거 아니에요? 좌표. 좌표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일종의 챕터 제목인데요. 시연이가 남긴 진실이라고 제가 챕터. 시연이가 이 누락 구간의 미스터리를 푸는 역할을 하는 예. 영상을 남겼군요. 예. 오. 남겼습니다. 예. 배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둥둥둥둥둥둥. 이걸 이제 언론에서 표류라고 예. 표현하죠. 표류했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중요한데 사고는 이렇게 쭉 가갖고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서부터는 저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예, 조류에 밀려서 둥둥둥둥 떠올랐다. 이 방향으로 떠갔다. 이게 예. 이 수치를 해석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배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떠갔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둥둥. EAS 정보대로 하자면 자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왼쪽이 병풍도 있고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회전각이 되게 중요해요. 140에서 시작해서 아, 수치 남았어요. 쭉 돌아갔고 이 수치로 가면 약 100도 정도 돌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니까요. 그러니까 100도만 선원들이 5도 돌리다가 조금 더 많이 돌리다 보니까 쭉 배가 돌아가고 균형을 잃고 돌아가서 결국은 요 정도 각도까지 100도 정도까지 그렇죠. 돌아갔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발표를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100도 법정에 나와서 검경 합동수사부의 허단장이라는 분이 엔진 끈 시점도 다 이런 거에서 기초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주황색 보이시죠? 네. 예, 요쯤이 이제 엔진이 꺼진 시점이래요. 8시 49분 43초. 예, 그리고 표류 시작 시점이 이게 중요해요. 8시 51분 9초. 요때부터 2초 뭐 해갖고 살짝 돈 다음에 위로 갔다. 이걸 보여드렸을 때 제가 부산 내려갔을 때 말씀드렸지만 부산 선장님이 난 처음부터 이거 안 믿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예,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때 선장님도 말씀하셨죠. 배가 이렇게 가면 원심력 위에서 도는 게 정상이고. 그렇죠. 배가 이렇게 돌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이 위로 간다는 건 엉덩이가 이렇게 뜨면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병풍도 쪽을 보면서. 네. 그러면 이제부터 조류의 힘으로 갔다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네. 그때 조류가 한 1.7노트 정도인데 그러면 조류의 힘으로 간다면 1.7노트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10노트로 위로 올라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노트로 올리는 그렇지, 힘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 생각을 못했네. 배가 속도가? 표류했다면 완전히 네. 조류의 속도만큼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배가 움직이는 속도는 10노트가 되니까 네, 10노트, 9노트. 엔진이 꺼졌다는 거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네요. 그것도. 이 병풍들을 보면 둥둥 떴다라는 표류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정부의 발표가. 이 AI 정보를 믿을 수 없다. 첫 번째. 예. 그 조류 배가 움직이는 속도로 보아서도. 예. 그리고 엔진이 여기서 꺼진 게 아닌 것 같다. 두 예. 번째. 세 번째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배가 엉덩이를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 병풍도 쪽을 바라보고 있다. 예. 이게 CNN에서 나왔던 그 사진을 보면 예. 이 AI 정보를 믿을 수 없는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지금. 네. 예. 자.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럼 넘어가죠. 예. 넘어가죠. 그럼 실제 침몰할 당시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예. 그걸 추정해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때 파파이스에서 방송하면서 저희들은 뭐냐면 얘기하면서 나침판이 고장났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그래서 그렇죠. 그게 아쉬웠다는데 예, 네. 근데 그때도 사실 법정에 나와서 말씀하신 분이 아까 주황색 부분에 나침판 고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이걸 계속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CNN에서 입증한 사실을 갖다 거론을 안 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을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여하간 이 데이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언급은 없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여기서 그 이유는... 중요한 게 뭐냐면 AIS가 정보를 수집해서 날릴 때 쓸 때 나침판 하나는 나침판 하나는 GPS 정보라고 첫 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침판이 고장나더라도 GPS 좌표는 계속 다른 소스로 봤거든요. 네, 네.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나침판 고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좌표의 문제예요. 제가 붉은 라인을 쭉 그어놓은 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정상적이었다면 헤딩이 저쪽이었다면 GPS 라인은 오른쪽에서 쭉 나와야 돼요. 네. 그런데 정부의 지금 라인을 보면 왼쪽으로 여기서 나와요? 엉덩이 쪽에는 안테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의 주장은 저 청색이 지금 현재 정부가 발표한 GPS 좌표 라인이에요. 청색. 청색이. 예, 네. GPS 라인이에요. 청색이 정부가 발표한 그 라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 발표대로 했다면 배가 이 앞을 향한 걸 기준으로 그렇죠. 이 정보를 쭉 그려놓은 거예요. 아니 그렸다기보다는 배가 이쪽을 향했을 때만 맞는 위치죠 저게. 근데 실제로는 이쪽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둘라 네, 에이스의 사진으로
볼 때 그렇죠. 오른쪽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실제 안테나의 위치가 배의 앞머리 쪽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점들은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테나 위치도 바꾼 거라는 거지, 감독님의 주장은. 네. 그러니까 헤딩이 저쪽에 있을 것이라고 놓고 그 좌표를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든 좌표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배가 왼쪽을 이 그림상으로 왼쪽을 가르친다고 놓고 그 위치에 맞게 찍은 거라는 거지. 또 네. 되게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여기서 그 좌표가 또 원이 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잘 보시면 맨 밑바닥에 배를 보세요. 예. 그 다음 위에 보면 거의 180도 돌아가 있죠. 배가 확 돌아왔죠. 확 돌아왔죠. 네. 그러면 안테나가 어떻게 움직였을 것 같습니까? 거의 이렇게 뿔룩 튀어나오면서 돌아가야 돼요. 그렇겠죠. 안테나의 궤적이 나왔어야 돼요. 이쪽으로 치우친. 근데 이건 그게 없이 매끈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렇죠. 배가 돌아갔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만든 GPS 데이터가 아니냐. 그렇지, 그렇지. 배에 정확하게 GPS 안테나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나서 다시 보니까. 좌표가 문제였던 거예요. 좌표가 문제였던 거예요. 네. 네. 이 AI 정보를 이제 전혀 믿을 수가 없다. 전혀 믿을 수 없는 근거가 더 많이 나왔다. 네.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자, 그 다음. 네, 다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밑에 있던 배에서 노란색의 시작점에서 노란색의 끝점.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가서 둘라 에이스의 저쪽 헤딩으로 찍히기 위해서는 뱃머리로 찍히기 위해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180도 가까운 회전을 하게 돼요. 해야 되죠. 네. 해야만 되죠. 그런 사진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180도로 돌 때 배 안에 탔던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은 어떤 무서운 경험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갖고 그 근처에 어떤 증거나 증언 이런 걸 찾다가 마침 시연이가 오늘 나온 시연이가 찍은 영상을 입수했는데 어머님이 주셨어요. 여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풀 길이를 알고 싶었어요. 언제까지 찍혔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받고 놀랬던 게 거의 55초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돌아가는 그 구간에서 영상을 찍은 거예요, 시연이가? 네, 시연이가 그 마침. 자, 그러면 그 시연이가 남의 영상을 한번 볼게요. 야, 진짜, 야, 너무 심해 이거. 어떻게? 야, 이게 이렇다고 지금. 영화 내 옆으로 올 수 있어? 잠깐, 아니 지금 못 움직이겠어. 너무 무서워. 지금 벽에 붙어 있다. 대박. 이거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이거 누가 들고 있어? 이거. 잠깐만. 거기 울었어. 야, 나 렌즈 뭐. 야, 왜 이래? 이거 원래 이래? 야! 아, 포기. 이 영상만 봐서는 그냥 기울어져 있는 배 때문에 몸을 가르지 못하는 정도로밖에 저는 안 보이고 저도. 그리고 이때까지 모든 언론들은 그렇게만 이해했거든요. 아니에요. 특히 커튼이 증언을 해주는 게 많아요. 이 장면들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는 다음 주에 설명을 해주시겠네. 다음 시간에 예고편은 이 시연이가 남긴 동영상을 통해서 그 분석을 네. 통해서 그리고 커튼의 움직임이나 아이들의 움직임 그 각도를 통해서 배가 그때 돌았다. 네. 급격하게 돌았다고 하는 것을 커튼과 벽의 각도나 커튼이 움직이는 좌우로 움직이는 각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다음 시간에. 놀랍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나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한 분입니다. 네. 네. 곱게 미친 거죠. 사실 미치려면 사람이 저렇게 곱게 미쳐야 되는데. 자. 제가 결심 있기 전에 진짜 마지막 퀴즈입니다, 이제. 진짜. 스노든 관련해서 무수한 사진이 보도되었고, 다큐멘터리도 나왔는데, 이젠. 그런데, 이 장면이 가장 많이 보도된 사진 중에 하나예요. 이 장면이.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 유명한 가디언지의 기자입니다. 필리처상을 이 사건 보도로 받았어요. 왼쪽에 있는 게 스노든이고 노트북에 USB가 하나 꽂혀 있어요. 파란 색깔에. 보이세요? 네. 파란 색깔 USB가 하나 꽂혀 있는데 이 USB를 누가 준 걸까요? 무슨 목적으로? 퀴즈입니다. 네, 보통 총수님이 퀴즈를 낸 다음에 항상 대기실 들어가서 그 정답이 뭐예요라고 물어보거든요, 제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안 물어봐요. 궁금하지 않아, 더 이상. 도대체 퀴즈 그만 냈으면 좋겠어. 마지막 퀴즈 이렇게 내고 치맥은 한 주 연기됩니다. 오늘 클로징을 하자면 신해철 씨의 그 의료 사고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너무 허망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신해철 씨 사망이 그 의료 사고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랄까 신해철 법이라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합니다. 법이라도 하나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법으로 인해서 의료 사고를 겪는 수많은 일반인들이 그 이후로 혜택을 받도록 최소한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